Keep playing. 제가 원하는 게 바로 딱 이거예요. 키보드, 그리고 스피커, 그리고 마우스. 요거를 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. 얘네 잘 설명해놨네. 안녕하세요, 모바일 레디입니다. 오늘은 개봉기인데요, 로지텍 G903 히어로 센서가 포함되어 있는 마우스를 개봉기를 좀 올리려고 해요. 저는 로지텍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G903 쓰기 전에는 요거, 요게 MX2S입니다. MX 마스터 2S 요 제품을 사용을 했었고, 요 제품과 같이 손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요 제품을 또 구매를 했어요. 요거는 버티컬이죠. 요것도 제가 개봉기를 한번 올렸었는데 요 제품을 사용하다가 요 제품으로 바꾸게 됐습니다.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, 사실 요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. 마음에 드는데 제가 요게 지금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, 요 마우스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 엄지 부분 있잖아요. 요 엄지 부분, 요게 지금 스크롤이 되는 부분인데 요 스크롤이 자꾸 건드려지더라고요. 이렇게 쓰다 보면. 그래서 중간중간 살짝살짝 움직이기도 하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상 편집을 할 때 탁 움직이게 되면 그 영상 편집했던 그 데이터가 약간씩 바뀌거든요.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해갖고, 마음에 들지만, 요 제품 마음에 들지만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구매를 결정하게 된 게 G903 히어로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마우스예요. 제가 이제 장기 플랜으로 마우스, 그리고 스피커, 그리고 키보드 전부 다 요 라이트 싱크를 지원을 하는 제품으로 전부 다 이렇게 세팅을 맞춰서 좀 불빛도 반짝반짝 거리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요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1ms라는 겁니다. 유선의 빠르기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선 마우스지만 유선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, 요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히어로 센서가 들어있어서 16000dpi가 될 뿐만이 아니라 기존 히어로 센서가 없는 G903 제품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배터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겠죠.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.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. 마우스에 무슨 2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, 좀 고가 마우스를 쓰다 보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. 이게 돈 값어치를 합니다. 물론 G903은 이견이 많아요. 이 정도의 값어치는 없다. 반대로 G903보다 오히려 요거보다 좀 더 낮은 제품, 저렴한 제품이 더 낫더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, 어쨌거나 고가의 제품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박스 겉에 보시면 히어로 센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, 그리고 라이트 스피드, 요거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하고 있고, 파워플레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고요. 하이퍼 파스트 스크롤 빨리빨리 하는 거, 그거는 요 기존 제품에도 있었던 기능이에요. 그리고 라이트 싱크, 아까 말씀드렸던 불 반짝반짝 거리는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. 열어볼게요. 이 뒤에는 그냥 몰드고요. 아무것도 없고. 야, 이쁘게 생겼네요. 확대를 좀 해볼까요? 따단, 됐죠?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, 이쁘게 생겼죠? 버튼 어마어마하고요.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. G 되어 있고요. 반대편 이렇게 있고, 뜯어보겠습니다. 좋아. 그리고 요거는 뜯어볼까요? 빼볼까요? 쥐 마음에 드네요. 스티커인가? 스티커 맞아요. 스티커. 그리고 안내 책자 쭝쭝쭝. Keep playing. 제가 원하는 게 바로 딱 이거예요. 키보드, 그리고 스피커, 그리고 마우스. 요거를 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. 얘네 잘 설명해놨네. 이 되게 이쁠 것 같지 않나요? 그리고 라이트 싱크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게임에 나오는 그 상황에 따라서 불빛이 전부 다 세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. 이쁘겠죠? 문제는 돈이죠. 자, 그리고 요거는 간단한 요렇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요렇게 알아서 버튼을 바꿀 수 있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안내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우스에 대한 유선 무선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, 자, 요 부분은 무게추,
마우스가 너무 가볍다고 느끼시는 분은 요 무게추 10g까지 무게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파워 키고 끄고 뭐 이런 건 한 번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것도 안내책장. 그리고 케이블이 쭉 있네요. 이게 확실히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좀 마감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포장도 좀 이쁘장하게 되어 있네요. 이거 케이블이 굉장히 기네요. 그리고 마이크로 SD입니다. 이게 타입C가 아니야. 타입C 아닌 거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G는 무게추입니다. 열어볼까요? G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. 무게추겠네요. 무게추. 요걸로 무게를 더 늘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버튼. 왼손잡이이신 분들이 버튼 요렇게 바꿔갖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. 그리고 요거는 USB에 연결하는 인식하는 부분입니다. 요거 빼갖고 요렇게 쓰시면 돼요. 그리고 얘는 요 마이크로 SD에서 USB-A로 바꿔주는 젠더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별거 없죠?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무게추 궁금하시죠? 무게추는 요 마우스에서 뒤집어서 얘를 요 부분을 싹 누르시면 이렇게 빠져요. 빙. 대충 이렇게 빠졌죠? 여기다가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넣고 됐죠? 굴고 나서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. 됐죠? 그러면은 이제 10g이 더 늘어난 거예요, 무게가. 괜찮죠? 이쁘지 않나요, 여러분? 한번 간단하게 한번 켜볼게요. 이렇게 하시면 켜집니다. 디디딩. 아, 좋죠? 요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. 요 가운데 요 불은 DPI를 조정하는 겁니다. DPI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. 띵띵띵 이렇게 됐죠? 이렇게 DPI를 조정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한 스크롤.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돌리시면 소리가 들리실려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형식으로 스크롤이 되는 거고요. 두두둑 두두둑 됐죠? 그리고 얘를 누르면 두두둑 안 걸리고 한 번에 무한 스크롤이 되는 겁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찡. 엄청 돌죠. 지금도 돌고 있어요. 두루룩 두루룩. 그래서 굉장히 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돌릴 수 있는 겁니다. 지금도 돌고 있어요. 이제 멈췄죠.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. 무한 스크롤 굉장히 편하거든요.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고 만약에 이거 꺼버리면 소리가 안 나고 계속 가는 거고요. 괜찮죠? 이런 식으로 무한 스크롤 이용하실 수 있고요. 요 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라이트 싱크 기능을 이용해서 단순히 요 마우스뿐만이 아니라 스피커라거나 키보드 그 분리랑도 같은 불의 모양으로 불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마우스를 이렇게 댔을 때 마우스를 쓸 때에는 요 불이 가려져요. 이렇게. 그죠?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요즘 불이 보여야 이쁜데. 그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개봉기는 사실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실사용기잖아요. 제가 지금 방금 오픈을 했기 때문에 실사용기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런 로지텍 제품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 로지텍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. 그 전에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그 부분을 또 중점으로 정리를 해서 후기 영상, 솔직 사용 후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.